한국은행 총재가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영끌족들의 고통이 클 거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뭐, 맞는 얘기죠. 부동산이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에 부동산 급등이 많은 경제를 파탄으로 이끌었다라는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 문재인 정부가 일으켰던 폐악질들이 지금 현재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 어처구니없어 하는 황당함, 이런 것들이 많긴 하지만,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거품을 일으킨 게 아니죠. 이전 정부의 폐악질 때문입니다.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출퇴근하고 술 마시러 다니고 이래저래서 혼이 많이 나는 건 있지만, 냉정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한국 경제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건 아닙니다. 어쩌면 바지 사장이고, 대신 두드려 맞는 건좀 억울한 면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뭐 윤석열 좋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전 정부 때 너무 많은 부동산 거품이 커졌죠. 금리를 저금리로 낮추고 뭐 경제를 살린다라는 미명 아래 부동산 시장을 너무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관련한 교란 세력들을 왜 손을 안댄 걸까요? 결탁을 한 걸까요? 아니면 기득권들의 하수인 노릇을 이전 정부가 하느라고 그냥 일하는 척하고 사람 좋은 사람 흉내만 내면서 일하지 않았던 위선자였던 것 같습니다. 아니, 위선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이번에 걸려든 영끌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누가 그렇게 2030들을 영끌하고 비토하라고 꼬드겠습니까? 관련 업계에 많은 나쁜 놈들이 그랬겠지만, 그랬던 이들을 묵인하고 방치하고 내버려뒀던 문재인 정부의 잘못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삶이 만만하지 않는데 너무 만만하게, 너무 쉽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었던 거죠.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됩니다. 부동산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택시장은 금리 인상의 가장 최우선의 직격탄을 맞는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영끌족들이 대출 이자 폭탄을 못 버티면 그냥 지금 현재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 20%가 아니라 나중에 지나면 30, 40% 낮은 가격으로도 내놓을 수밖에 없고 또 경매로도 그렇게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참 두고 봐야 될 일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부동산 시장 상황은 더안 좋아질 거다라는 거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산 사람들의 고통이 더 심해지는 건 당연한 얘기다 라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경제부,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추가 하락 가능성을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은 2, 3년간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올 1월부터 8월까지 실거래가 기준으로 3, 4% 떨어진 걸로 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 4%가 아니라 20%가량 떨어지겠죠. 더더욱 더 떨어질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리하게 꼭지점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이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뭐, 하루빨리, 지금이라도 더 빨리, 더 낮은 가격으로 내놔서 파는 게 가장 현명한 길임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근데 무작정 존버하는 거, 견디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 30대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무려 35%, 20년에 30, 35%, 42%, 35% 매우 높았죠.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기 뭐 수원시의 영통구에 광교에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 매매됐습니다. 그 전에 14억 5천이었고, 2주 뒤에 뭐 2억 5천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수원에 광교에 30평대 아파트가 12억에 팔린 건 여전히 높은 가격입니다. 여전히. 이 가격에서 반토막이라도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다. 광교가 30평대가 12억이 6억이 돼도 사람들이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할것 같습니다. 왜냐? 너무 많은 거품들이 꼈기 때문인 거죠. 집값이 뭐 10억 하던 게 20억 되고 5억 하던 게 15억 되는 일이 허다하게 벌어졌죠. 그게 그동안 있어 왔던 일입니다. 앞으로 기준금리는 3%로 끝이 아닙니다. 11월 달 되면 0.5% 또 올려가지고 3.5% 되고요. 내년 되면요. 내년에 또더 올리겠죠. 제가 감히 생각해 보건데, 2022년 연말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내년 되면요.
최소 25%는 올려서 6%는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6%. 에이, 설마 거기까지 올릴까라고 생각했지만 아마 무자비하게 올릴 겁니다. 왜? 미국이 더 가파른 속도로 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연말에 4.5잖아요, 올해. 내년 되면 1.5% 안 올릴까요? 올리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미국이 6% 되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6%까지는 가야 된다라는 거죠. 한미금리 역전을 일시적으로는 용인하겠지만 계속 용인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22년에 연말에 3.5, 23년 연말에 얼마? 6.0. 그러면요. 기준금리 6.0 되면 시중금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중금리 시작점이 아마 8%에서 8.5%부터 시작할 거예요. 8%에서 12%. 이렇게 본다라고 봐야 될 겁니다. 8에서 12%. 8에서 11%. 이렇게 되겠죠. 8에서 12% 되면 그냥 시중금리의 평균이 그냥 10% 되는 거예요. 에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속도를 보면 충분히 내년에 기준금리가 6%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집값이 더 떨어진다가 아니라 올해 뭐 집값이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뭐한 3, 4% 떨어졌다는데 내년 되면 뭐 집값이 한10% 떨어질 수도 있겠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22년에 올해 22년에 연말까지 되면 뭐 2019년 가을까지 내려간답니다. 23년에는요. 2017년 가을까지. 그리고 2024년에 2015년 가을까지 내려간답니다. 2024년에 부동산 2015년 가을까지 내려간다. 26년 되면요. 뭐더 아래로 내려가거나 유지되거나 하겠죠. 사실상 주택구입 부담지수 서울 기준에 100 이하로 2024년, 2025년쯤 되면 2025년 하반기, 2026년 상반기쯤 되면 얼마나 된다? 서울 기준의 주택구입 부담지수 100 이하로 떨어지는 시기가 그때쯤 되면 올 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거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겐토로 그냥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뭐 확실한 건 뭐다? 앞으로 몇 년간 집값 떨어진다라는 거죠. 영끌적도 고통이 클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빚을 줄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뭐 한국은행 총재가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럴 만큼 앞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다라고 그가 뉘앙스를 풍기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 빅스텝을 또 한다. 연말되면 3.5가 된다. 연말이 아니라 11월 달에 3.5가 되는 거죠. 그리고 2023년 1, 2월 달 되면 또 금통위 회의가 있는 그 시점에 빅스텝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또 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 4.0 만들어놔야 내년 1, 2월 달에 한국은행이 4.0을 만들어놔야 미국이 12월 말에 4.5를 찍을 거기 때문에 그와 비교했을 때 금리의 격차가 간격이 좁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내년에 4% 되고 그냥 그칠까요? 아니죠. 계속 올려가지고 6%까지는 간다라고 보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집값은 더 떨어지기 때문에 영끌족들은 어떻게든 서둘러서 빚을 줄일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